아이고, 선배. 그게 말이죠. 실은 아델란의 회사 사람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. 알고서 찾아온 건 아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집을 다 찾아가 본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집에도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긴 했는데 보니까 안 가고 집 앞에서 잠복 수사하듯이 기다리고 있길래 마침 아델라가 PC방에 가 있어서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. 우리 집 앞에 회사 사람도 있다고. 아마 그렇겠죠? 전 오히려 배가 좀 아픈데요. 회사에서 델라를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. 그렇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데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좀 심술부려 봤어요. 집 앞에 회사 사람들 계속 얼쩡거리는 것도 사실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회사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? 마이 갓, 다 젖었어. 어떡해. 하지만 편의점이라서 세이프. 오, 편의점 보이 더 하이. 잠시 좀 쓸게. 미안. 저기, 미안한데 이것 좀 여기 맡겨두면 안 돼? 부탁해요, please. 아니,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니저 나이가 집 앞에서 무슨 경비서듯이 지키고 있길래 허다닥 도망쳤지 뭐야. 근데 갑자기 비가 와르르 쏟아져서 일단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잡아볼까 생각 중인데 아니면 모인의 집에서 며칠만 자고 갈까? 부모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걸프렌드라고 말해도 돼. 헐. 아까 가족은? 패밀리 어디? 어허. Oh no. 집 앞에서 지키고 있단 말이야. 내 집인데. 아, 마이 예나도 생각은 해봤는데 부탁하면 들어주겠지만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. 그게 회사는 다르긴 한데 이게 또 회사끼리 완전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라서 괜히 날 숨겨줬다가 예나가 자기 회사에서 불편해질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그래서. 쏘리는 회사랑 전혀 관계 없으니까 괜찮았던 거고. 회사에 다른 연습생한테 부탁할 순 없잖아. 땡큐, 마이 허니. 난 브로를 믿어. 오케이. 그러면 간식이나 좀 사야지.
오, 여기가 브로의 하우스. So darkness style.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. 에어컨! 근데 침대가 하나인데, 내가 침대에서 자면 브로는 어디서 자? 그러다가 슬그머니 침대 위로. 컴퓨터 좀 써도 돼? 본인 계정은? 인터넷만 할 거야. 화장실은 저쪽? 방이 좀 삭막하네. 아니,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, 뭔가 방이 특징이 없다고 해야 하나? 취미나 관심사가 안 보여서. 만약에 책장 같은 거라도 있으면, 오, 브로우는 이런 책들을 보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. 관심사나 취미? 방에서 그런 게 안 보여서. 전자 피아노도 있고 홈 레코딩 장비도 있지? 주로 음악 작업 위주로 세팅해 놨어.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? 생각해보니 만말. 컴퓨터 좀 쓸게. 뭐해? 뭐야? 야한 거라도 보고 있었어? 게임? 무슨 게임인데? 맞아. 게임은 나보다 순이가 더 잘 알지. PC방에 자주 놀러 가잖아. 그리고 게임 방송?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고. 난 하나도 안 보거든.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게임이야? 별로 재미없어서. Thank you. 노! 말리지 마! 나 다 먹을 거야, 다! 다 가져와! 알았어, 적당히 먹을게. 회사 돌아가면 또 아무것도 못 먹는데. 그렇지 뭐. 평소에 겪는 스트레스는 다 먹는 거에서 오는걸? 먹고 싶은 거 주위에 많이 보이는데 체중계가 그 앞에서 알랑거리고. 아이고, 참아. 매일매일 한약 먹는 기분으로 식단 조절용 음식만 먹고. 그러다가 이제 한번 확 누우면 이렇게 치킨 파리 하는 거지. 아, 몰라. 나중에 또 빼겠지.
뭐 생각이라기보단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인 거지. 편의점도 비슷하잖아. 매일매일 거기로 출근하니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성처럼 돌아가는 거지. 진짜로 돌아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. 브로는 집에서 뭐해? 늘 폰게임만 하는 거야? 그거 말고 딴 거는? 자기개발이라던가. 그렇지. 그 스펙이 그 스펙이었던가? 미는 뭐 연습만 하지. 딱히 없는데.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그냥 자. 하루 종일 자. 취미로 가는 건 노래방 정도? 연습으로 부르는 거랑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랑 완전 달라. 프로게이머도 그럴걸?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경기 연습하는 거랑 즐게 마는 거랑은 완전 다르니까. 그게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긴 했는데 또 너무 놀러가는 티를 내면 연습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치가 보여서. 그래서 난 조용한 애들이 부럽더라. 그 혼자서 책 읽는 애들. 연습생들 중에도 있거든. 되게 좀 스마트하게 보이고 나중에 말도 잘하고 교양 예능 같은 거 잘 찍을 것 같았어. 그리고 책 읽고 있으면 회사 사람들이 봐도 취미는 취미인데 좀 건전한 취미? 그렇게 보이잖아. 아, 좋아하는 취미 하나 있어. 노래 아무거나 녹음한 다음에 집에서 믹싱하는 거. 그거 재밌어. 응. 그거 소리를 느렸다가 줄였다가 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재밌거든. 내가 못 부른 부분도 그걸로 되게 잘 부른 것처럼 바꿀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해.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노래 연습해서 부른 거 믹싱해보면서 놀아.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. 나 가수 될 수 있을까? 왜? 맞다. 브로랑 그런 약속했었지, 참. 안 까먹었거든? 기억하고 있었어. 그래도 요즘엔 좀 자신이 없어져서 회사에선 그동안 되게 자신 있는 척했거든. 솔직히 말하면 허세도 많이 부렸어. 아델라는 넘버 1 월드스타가 될 거야. 회사 사람들 보기엔 가소로웠겠지. 그냥 나도 연습생 중에 한 명인데. 요즘 아이돌 그룹에 외국인이 드문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애들 많을 텐데. 요즘 들어서 부쩍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.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마다 딱 그 생각이 들어. 아, 여기까지인가. 어?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. 그렇게 끙끙 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
허탈하고 좀 지친 것 같아.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고 좀 지쳐서 그래. 식단 조절도 그렇고 연습한 후에 평가받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눈치 보는 것도.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다. 도망다니는 거 아니거든? 그래도 왠지 갑자기 너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좀 죄책감이. 그건 그게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줄 알아? 회사 돌아가면 더 이상 연애 못 하잖아. 그런 시한부 연애를 누구랑 해? 브로, 농담이 지나친 거 아냐? 그런 건 아니고. 그런 시한부 연애는 브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잖아. 회사 돌아갈 때까지만 연애하자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? 농담 아니야? 정말로 미를 좋아하게 됐는데 내가 딱 회사 돌아가서 이제 연습에 매진해야 된다고 그만 만나자고 하면 쿨하게 헤어질 거야? 그게 뭐야? 그 사이에 다른 여자 만나러 갈 거면서. 그런 자신은 좀 버려. 진짜 장난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.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. 일주일 뒤에 당장 회사 돌아갈지도 몰라. 그런데도 사귀자고? 왜? 마이 허니,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? 미도 솔직한 게 더 좋지만. 그럼 진짜 사귄다? 회사 돌아가기 전까지만 사귄다? 진짜? 왜? 취소? 알았어. 그럼 딱 그 전까지만 사귀는 거야? 그래도 오늘은 허니가 바닥에서 자고 내가 침대에서 자는 거야. 오케이? 슬그머니 올라오면 안 돼? 알았어. 아니, 잘 자. 사람 구경. 오케이. 하리는 집에 자주 여자애를 데려오나 봐.
농담이야. 방에 여자 물건 하나도 없어.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하니는 점심시간 때까지 계속 쭉 자더라? 나 혼자 일찍 일어나서 심심했단 말이야. 자고 싶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난 항상 오전 7시에 칼같이 일어난다고. 평소 같았으면 아침밥 먹고 회사에 갔을 텐데. 허니가 일찍 일어나면 같이 조깅이라도 할까 했는데. 당연히 안 먹었지. Very, very hungry. 오! 라면 끓여주는 거야? 라면이라도 괜찮아. 와, 되게 몸에 나쁠 것 같은 맛이야. Bad delicious food? 절대 안 먹지. 컵 누룰까지는 오케이. 아니야, 쌓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. 하니는? 오늘도 알바하러 가? 그러면 집은 내가 지키겠네? 왜? 내가 못 믿어? 오케이!
Thank you.